요즘에 치아보험 가입하고 나서 보험금 청구할 때 보험회사가 어떻게 안 주려고 건강보험공단 혹은 구세청 사이트 열람해달라고 하는데 절대 해주지 마세요. 절대로 못 받아요. 진짜 치사 빠졌다 진짜.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에브리바디 보험왕입니다. 구독자님, 미래 구독자님 감사드립니다. 자, 치아보험 하면 보호망, 보호망 하면 치아보험인데요. 저 보호망을 지난 4년 동안 믿고 맡겨주시고 정말 제가 봤을 때 데이터가 아직 분석은 안 됐지만 한 2, 3만 명 정도 치아보험을 가입을 하고 또 보험금 청구를 딱 한 명만 빼놓고는 다 받아들였어요. 그 한 분은 저한테 고지사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가지고 고지 위반으로 나중에 보험금을 못 받은 사례인데요. 일단은 치아보험은 뭐 임플란트가 얼마 보상이 되고 크라운이 얼마 보상이 되고 인네일, 온네일, 치조골이 했을 때 얼마나 보상이 되는지 일단은 보장 내용과 한도도 물론 중요해요. 당연히 기본적으로 중요하겠죠. 하지만 요즘에는 치아보험 가입하고 나서 어떻게든 보험회사가 치아보험을 안 주려고 꼼수 아닌 꼼수를 부린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저 보험왕이 일단은 치아보험 가입하고 나서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때 보험금이 잘 나오는 회사들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. 여태까지 원활히 잘 받아들였어요. 하지만 몇 군데 회사가 있어요. H손해보험 혹은 정말 악질 중에 악질인 M사 어딘지 아실 거예요. 걱정되는 M사. 이런 회사들은요, 예전에 1년 이후에 보철 치료죠. 임플란트 브릿지 틀리가 100% 된다고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는데 대국민 사기극도 아니고 100% 아니 200% 조사가 나가서 어떻게든 보험금을 안 주려고 개수작 멍멍 한다는 거죠. 타사 같은 경우는 보험금 청구에도 서류상 딱 보고 나서 그 다음날 통장에 150만원 임플란트가 입금되었습니다. 이렇게 띵동하고 메시지가 오는데 이 M사 같은 경우는요, 전화가 와서 저희가 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응해주세요. 안 하면 보험금 못 줍니다. 이러면서 정말 네 가지 어깨 기분 안 좋게 정말로 하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저 보험왕이 M사 손해보험 잘 취급을 안 하고 추천을 안 해드린다는 거죠. 암보험이야 진단금으로서 잘 나오니까 상관이 없는데 수술비나 아니면 치아보험은 절대로 가입하지 마셔라. 왜냐? 일단 상품 내용은 좋은데 나중에 보험금 청구 시에 어떻게든 조사가 나와서 꼼수 아닌 꼼수를 부리고 보험금을 안 주려는 게 머릿속으로만 이렇게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거든요. M사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보험금을 안 주려는 꼼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건강보험공단이에요. 건강보험공단 열람해줘라. 아니면 그 내역서를 우리한테 팩스로 발행해줘라. 이런 부분들은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에요. 보험회사 입장에서 그렇죠. 아 이거 안 해주면 우리 보험금 지연해주고 지연 이자만 줄 겁니다. 우리는 나중에 이걸로 협조를 안 해주면 보험금을 안 줄 겁니다. 이렇게 갑질하니 갑질하는데요. 그럴 때는 우리가 금융감독원이나 국민신문고에 일단은 민원을 올리세요. 이걸로 인해서 보험회사가 꼬리를 낮추거나 깨갱하지는 않아요.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브랜드, 기업 평가를 하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민원 많이 올라가면 이 M사 측에서도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면 데이터가 쌓이면 나중에 아 이 회사는 상품은 좋은데 보험금이 정말 안 좋구나 이런 이미지가 심어지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민원을 많이 넣으시라는 거죠. 저 보험왕이 선동하는 건 아니에요. 하지만 보험금이 잘 나오면 다행이겠죠. 하지만 보험금이 안 나오면 일단은 금융감독원이나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으셔라. 두 번째는 연말전산 간소화 서비스 보면 구세청 사이트인데요. 요 구세청 사이트 들어가면 5년치 의료비 공제란 게 있어요. 5년치 건강보험 공단에 우리가 의료보험 적용받은 부분들이 5년치가 전부 다 나와 있는데요. 물론 고지사항이 깔끔하고 치과 간 적이 없다고 하면 전혀 문제는 안 되시겠죠. 그런데 웬일이야. 일단은 5년치 구세청 사이트를 우리가 같이 PC로 연동해서 보는 건가 아니면 카피해서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거든요. 이러한 부분들도 정말 기분 나쁘잖아요. 아니 개인정보인데 이걸 왜 하냐고요. 우리는 그냥 위임장만 써주고요.
예, 위임장 동의서 써주고 위에 발급 기간명 일단은 병원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세요. 위에 병원명을 정확히 안 써주면 이 M사 측에서 임의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절대 해주지 마시고 병원명을 정확히 기재해주시고 밑에 위임장을 한 장 써주면 한 병원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 장 써주는 건 그 M사 측에서는 되게 부족하다고 생각할 거예요. 적어도 두 장, 세 장 정도 써주세요. 뭐 다섯 장, 열 장 써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떳떳하면 상관없지만 그래도 기분 나쁘잖아요. 어떻게든 보험금을 안 주려고 하는데 적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다 열람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아, 난 개인정보 민감하다. 그래서 난 딱 두 장 혹은 세 장만 써주겠다. 이렇게 강하게 푸시해보세요. 어차피 동의는 해줬기 때문에. 그리고 나서 구세청 사이트랑 건강보험공단 오픈해줬으니까 그렇게 해서 동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여기까지 안 되면 얘네들이 뭐 카드 내역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또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. 그럴 땐 정말 지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금융감독원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으시고 정말로 전화해서 많이 귀찮게 우누나에 저준다고 나는 정말 진상이다. 그래서 난 보험금 안 주면 난 계속 클레임 걸 거다.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요. 보험금 못 받는 사례가 있으면 저 보험왕한테 연락주세요. 저 보험왕도 유튜브에 많이 올려들어서 이 M사의 이미지를 정말 실축할 수 있도록 안 좋다는 내용들을 전부 다 만천하에 올릴 수 있도록 저 보험왕이 맞서 싸워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결론적으로는 끝까지 가면 좋을 것 같고요. 나중에 치아보험뿐만 아니고 건강보험 수술비보험도 툭하면 동치자문 의료자문을 안 하면 보험금 못 준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너네들이 원하는 서류가 어떤 건지 그리고 기업 평가 안 좋아지게 민원을 많이 푸시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일단은 보험회사가 조사가 나간다는 건 뭐냐면 너 내 타겟이고 너가 약간 구린내가 나기 때문에 보험금을 안 주려고 내가 나가는 거야.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물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보험금을 주려고 한 거기 때문에 조사에 빨리 협조해주세요. 정말 이런 식으로 겉과 속이 틀리게끔 얘기하는데요. 절대 적들에 대해서 다 오픈할 필요는 없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저 보험왕 저한테 가입을 했든 가입을 안 했든 간에 저 보험왕이 끝까지 도움을 드릴 거고요. 또한 보험금은 보험회사가 주기 때문에 우리가 매월 정말 힘들어도 허리띠 졸라매도 자동 이체일 날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보험료 우리는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만천하에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저 보험만 믿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드릴게요. 자, 오늘 보험왕의 한주평은요. 치아보험만큼은 가입이 중요한 게 아니다. 사후 보상관리가 매우 중요하다. 저에게 연락주세요.